남해 바다. 한산섬에서 여수 이르는 한려수도 아름다운 경성지 곳곳에 새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동백을 비롯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곳 도민들은 올해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남해에 인접한 창원은 공업단지가 많아 우리의 산업역군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경상남도에서는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이곳 근로자들에게 훈훈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힘을 합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효율적인 생산을 늘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등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별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규 요인을 제거하면서 복지 시책을 제대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대규모의 공업도시인 이곳 창원에 자리잡은 경상남도 도청에서 올해 도정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노태우 대통령은 노사 분규를 원만히 해결해 나라 안정에 튼튼한 받침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을 치하했습니다. 최유롱 경상남도지사는 밀양 표충사와 합천호, 산청 중산 일대를 올해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한려수도와 지리산을 연계하는 해상산악 관광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